기록으로 보는 챔스 시작합니다. NU가 아틀란타를 꺾고 F조 선두에 올랐습니다. 호날두가 후반 36분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는 맨유 복귀 후 챔스 3경기 연속 골입니다. 2007년 11월에도 같은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요. 결과는 챔스 우승이었습니다. 맨유의 경기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. 하살리치와 데미랄의 연속골로 전반전을 2대0으로 뒤진 채 마친 맨유는 후반 8분 래시포드가 추격골을 넣었고 이득점은 솔샤르 감독의 맨유 300번째 골이었습니다. 첫 골은 누구였을까요? 역시 래시포드였습니다. 후반 30분 맥과이어의 득점으로 동점을 만든 맨유는 호날두의 후반 36분 결승골로 소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러나 홈에서 2실점을 한 맨유, 현재 바란이 부상으로 빠져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대회를 통틀어 홈 12경기 연속 클린시트가 없다는 건 충격입니다. 이는 맨유 역사상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기록인데요. 무려 1964년 2월부터 기록한 13경기가 팀 최장 기록입니다. 다음 홈경기 일정은 리그에서 리버풀을 만납니다. 끊기가 어려워 보입니다. 참고로 그 다음 홈경기는 리그에서 맨시티를 만납니다. 아,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. 두 팀의 다음 경기인 조별리그 4차전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. 조 1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기록으로 보는 챔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챔스가 있는 날 돌아오겠습니다.